안녕 친구들, 작은 슥슥이에요. 안녕 얘들아, 나는 따라라. 아, 어디선가 벚꽃이 내리는 것 같아. 나는 벚꽃 스파이크. 자, 이번 시간에는 벚꽃 스파이크를 같이 접어볼 건데요. 색깔 이렇게 예쁘게 분홍색과 하얀색 두 개를 접어봤어요. 자, 어떤 게 더 예쁜가요? 분홍색이 좀 더 따뜻해 보이는 것 같아요. 하얀색은 왠지 유령이 생각나는데, 오늘 풍선 접기를 활용해서 작은 슥슥이가 창작한 벚꽃 스파이크 같이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1번 분홍색, 2번 하얀색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나요? 한번 선택해 주세요. 네. 자, 색종이 핑크색 말고 핑크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분홍색이 아닌 연핑크색으로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연핑크색 색종이 한 장과 그리고 핑크색. 이건 진짜 핑크색. 일반 분홍색과 색종이 여기 머리 부분을 만들어 줄까 싶어요. 머리 아니면 옷 이렇게 분홍색. 그리고 얘는 팔, 손을 만들어줘야 돼서 뒤에 한 장짜리 핑크색이랑 똑같은 연핑크, 또 4분의 1 색종이랑 바지 입어야지, 바지. 그리고 이 핑크색 뒤쪽 하얀 색깔로 여기 티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눈은 검정색으로 해줄 거고요. 기본적으로 가위랑 풀, 풀 가위, 검정색 펜이나 볼펜이 필요해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포인트로 분홍 색깔 사인펜으로 여기 볼터치를 살짝 이렇게 이렇게 뽕뽕 찍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볼까요? 자, 준비가 다 되었다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끄끄끄 눌러주세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예전에 스파이크, 그냥 일반 스파이크 접은 거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자, 연두 색깔로 접었었죠? 이번엔 벚꽃 스파이크예요. 자, 색종이를 먼저 뒤집어서, 뿅! 뒤집어서, X자가 되도록 X맨! X자 표시선을 접어주세요.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쓱쓱쓱 접어주고요. 자, 펼쳐서 이제 반대로 접습니다. 반대로. 반대로도 쓱쓱쓱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펼쳐서 이제 뒤집어 볼게요. 뿅. 자, 이 색깔에 스파이크를 만든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여기 뒤에도 분홍색이라서 헷갈릴 것 같은데, 여긴 좀 찐분홍이에요. 연분홍색으로 할 거니까, 여기가 겉에 나오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접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십자 표시를 이렇게 뒤집어서 해주는 거예요. 뒤집어서. 쓱쓱쓱. 다시 펼쳐서. 반대로도 색깔 조금 차이가 나죠? 앞뒤 이렇게 해서 쓱쓱쓱 접어줘요. 자, 이렇게 접었죠?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볼록한 부분을 통 눌러줘서 이렇게 지금 가운데가 다 들어가요. 그대로 접어줄게요. 세모가 되도록. 자, 그리고 한번 이렇게 손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 풍선 접기를 할 건데 아주 쉬워요. 여기 첫 장을 위로 그대로 해서 반을 접어서 위로 쓱쓱쓱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왼쪽도 똑같이 위로 올려주세요. 쓱쓱쓱. 자, 뒤집어 볼까요? 뿅! 뒤집어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댓글에 강철 달팽이님 개구리 만드시면서 재밌어요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앞뒤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죠? 자, 그리고 이 양끝 끝부분, 원래 이제 풍선 접기는 요게 기본형이에요.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요게 기본형인데, 그러면 동그란 요거보다 조금 납작한 풍선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길게 만들어 줄 거라서 작은 슥슥이가 자 창작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3분의 1로 한번 접어주고요. 이 부분은 많이 안 접어도 돼요. 조금만 접어도 되고, 자, 두 번째 접을 때 여기 가운데 선에 딱 맞춰주세요. 이렇게 두 번째 접는데 안 맞춰지잖아요. 그냥 당겨서 가운데 그냥 맞춰주시면 됩니다. 손톱으로 쓱쓱쓱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왼쪽도 똑같이 처음에 3분의 1 해도 되고,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가 안 되게 접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접을 때는 가운데에 딱 맞춰서 당겨서 접어주세요. 쓱쓱쓱. 댓글에 유미라님께서 스파이크 미니카를 접으시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랬는데, 유미라님 I love you. 자, 이렇게 하고 지금 뒤쪽도 똑같이 해줄 거예요. 뒤로 돌려볼까요? 뿅. 뒤쪽도 우리 했던 방법대로 하나 접고 그 다음에 당겨서 가운데 오도록 두 번 접어주세요. 김경자님께서 작은 대마왕맨 접어주세요 그랬는데, 작은 대마왕맨 뭐죠? 혹시 작은 슥슥이 악당맨 말하는 건가요? 자, 이쪽 왼쪽도 똑같이 접어주시면 돼요. 악당맨? 다크맨, 작은 다크맨 접은 거 말하는 건가요? 자, 영상이 있긴 한데 한번 더 접어 드릴까요? 자,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조금 길쭉한 풍선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요 아래쪽에는 없어요. 위쪽에는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펼쳐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자, 이렇게 요 대각선 선에 맞춰서 그대로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옆으로 이렇게 한번 꾹 눌러줘요. 오른쪽도 아래로 이렇게 요 선에 맞춰서 아래로 딱 접어주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꾹 한번 눌러줘요. 자, 그리고 얘를 다시 펴서 요 사이에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바로바로! 쿠마!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집이 있어요. 이 부분에 이 친구를 살짝 꺾어서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끝부분을 조금씩 넣어줘요. 이렇게 쏙 들어가도록 고정시켜주는 거죠. 자, 반대쪽에도 여기 이렇게 손톱으로 넣어보러 뿅. 자, 얘도 앞부분 살짝 구부려주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밀어서 짠. 이렇게 하면 이제 공처럼 고정이 돼요. 자, 뒤쪽에도 여기 두 장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들도 아까랑 똑같이 아래로 먼저 이렇게 내려주고 양쪽을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접어줘요. 그리고 다시 펼쳐주고 자, 이제 구멍을 찾읍시다. 집을 찾을게요. 쫀쫀쫀쫀 나왔다. 여기다가 이렇게 구부려서 살짝 넣어줘요. 쏙 들어갔어요. 반대쪽도 손톱으로. 자, 우리 친구 손톱 없는 친구도 많죠. 손톱을 짧게 잘라야 되니까 요 부분을 꾹 눌러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쏙 들어갔어요. 짜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불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구멍 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긴 아니죠? 바로 이 부분, 여기 이제
살짝 얘를 이렇게 십자로 벌려주고 여기다가 입을 대고 불게요. 저 불로 갑니다. 자, 불어주세요. 친구들 불어줘. 자, 불었어요. 소리가 나죠? 자, 불면서 이 아래쪽을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 자, 불면서 이거를 불면서 아래쪽을 이렇게 눌러줘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아래쪽은 이렇게 접히도록. 왜냐면 얘를 이렇게 세울 거거든요. 불면서 해줘요. 아니면 찌그러지기 때문에. 잔뜩 불었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쳐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쪽으로 쳐주는 게 아니고 이쪽이에요. 여기 옆부분이고. 자, 이제 이 친구를 기준으로 머리에 분홍색, 하얀색 섞어서 한번 해볼까요? 만들어볼까요? 자, 우리 아까 핑크색, 진한 핑크색이 있었죠? 가위를 가지고 얘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길게. 두 번만 자를게요. 그리고 얘도 반으로 이렇게 잘라주고. 자, 됐어요. 이제 풀로. 자, 흰색을 먼저, 흰색깔로. 흰색을 이렇게 풀로 싹 발라서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핑크색으로 해볼까요? 흰색에다가 이렇게 풀을 바르고 이번에는 핑크색으로 접어줘요. 풀어주고. 자, 그리고 하나는 얘도 핑크색으로 해줄게요. 자, 그럼 하얀색이 가운데 오도록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하얀색을 이렇게 해서 양쪽에 이렇게 핑크색 머리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귀엽죠? 자, 그리고 이제 가위를 꺼내서 우리 아까 접었던 이 몸통 있죠? 몸통 머리 부분에 여기 양쪽으로 이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가위로 오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얘를 이렇게 끼워줄 거예요. 쏙 넣어줄 건데, 짠! 정말 귀엽지 않아요? 자, 일단, 풀을 이렇게 지금 그냥도 들어가지만, 풀을 붙여놓으면 고정이 되니까, 여기 풀을 이렇게 발라줄게요, 앞뒤로. 자, 이렇게 바르고 이제 끼울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어, 귀여워요. 이것 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귀여워. 흰색으로 해도 예쁘고, 찐핑크로 해도 예뻤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섞었어요. 자, 이제 눈을 한번 그려줘 볼게요. 자, 눈은 우리 검정색 준비했던 거 있죠? 눈을 뒤로 넘겨서, 이거 눈하고 입만 그려주면 되니까, 자, 확대하겠습니다. 확대. 자, 우리 친구들 작은 쓱쓱이처럼 똑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동그라미
그리고 보이죠? 끝부분만 살짝 뾰족하게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 공간은 이 정도 띄워두고 여기다가 이제 입을 그려요. 되었어요. 자, 그리고 가위로 자, 오를 때 중요합니다. 눈이 두 개니까 얘를 반 접을게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겹쳐서 동시에 두 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면서. 짠, 두 개가 완성. 그리고 입도 검정색 뒤쪽에 해줘서 이렇게 볼펜 자국은 남지 않겠죠? 예쁘게 입을 오려줍니다. 짠, 됐어요. 자, 이제 오린 친구들을 먼저 한번 붙여줄게요. 자, 몸통에다가 요 위쪽에 눈을 살짝 양쪽에 이렇게 풀을 발라서 이쪽에 붙여주고 반대쪽에 이렇게 붙여줘요. 너무 예쁜걸. 자, 그리고 요 눈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 곳 아래쪽에 입을 바로 이렇게 붙여줘요. 가까이에. 아, 너무 귀엽죠?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지금 얼굴을 했으니까 얼굴을 마무리. 귀여운 볼터치를 해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옷을 조끼를 입혀줄 건데요. 조끼. 조끼는 무슨 색 해볼까요? 우리 아까 핑크색. 핑크색으로 해도 되고, 지금 하얀색으로 할수 있어요. 핑크색으로 할까요? 더 따뜻해 보이게? 자, 이제 남은 핑크색을 딱 잡고, 손을 그려줄 거예요. 손은 확대해서, 자, 오른쪽 손. 오른쪽 손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이렇게. 엄지손가락. 자, 왼쪽 손. 크기를 비슷하게 해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가위로 오려줄 때 조금 주의할 사항은 손만 자르면 안 돼요. 이게 팔도 같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일단 요 뒤쪽까지 잘라주시면 안 돼요. 자,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게 뒤에는 지금 아무 표시가 없지만 길게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이렇게 잘라 오려주는 거예요. 팔 하나. 자, 이쪽 오려줄 때도 똑같이 오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길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두 개. 자, 이렇게 팔은 두개 지금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흰 색깔.
그리고 우리 갈색, 아까 준비했던 갈색으로 바지를 한번, 갈색 바지를 만들겠습니다. 자, 바지는 이렇게 놓고, 자, 그냥 검정 펜으로 가운데만 동그랗게 이렇게 허리띠처럼 파주고, 한 줄, 나머지 한줄 더,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렇게 바지처럼. 이렇게 해주고요. 가위로 일단 오려주세요. 이렇게 오려서 우리 아까 흰색 있었죠? 흰색. 핑크색 뒤에 흰색이잖아요. 얘가 또흰 티를 입었어요.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바지를 입혀준 다음. 가위로. 이 아랫부분까지는 다 잘라주고요. 이렇게 자르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똑같이 모양대로 잘라줘요. 그리고 이 위쪽에는 약간 흰 티처럼 입을 거라서, 이렇게 라운드가 되도록, 이렇게 잘라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혀줄 거예요. 자, 이렇게 가운데에 폴치를 해주고요. 적당한 위치에 조금 아래쪽으로 당겨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위쪽에도 풀을 발라줍니다. 옆에 여기 꾹 눌러줘요. 여기도. 자, 그리고 이렇게 붙여줄 때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요, 친구들. 지금 풍선 이미 바람을 다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찌그러지면 안 예쁘잖아, 그쵸? 자, 이렇게 되었어요. 짜잔. 자, 이렇게 해주고, 일단 팔은 아직 붙이지 않을게요. 팔은 붙이지 말고, 조끼를 입혀줘야 돼요. 아, 우리 친구들 지금 팔을 핑크색으로 했는데 팔을 잘못했네요. 팔이 이 색깔이 아니라 바로 이 색깔로 해야 되는데, 그쵸? 왜 그랬을까요? 오, 죄송합니다. 자, 다시. 자, 그러면 이 핑크는 조끼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 팔은 아니고. 자, 우리 친구들은 실수 안 했겠죠? 조끼는 한요 정도 크기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약간 캐슈넛, 땅콩 아나요? 캐슈넛 같이. 이렇게. 아래는 크고, 위쪽은 이렇게. 날씬하도록 그려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친구를 또 잘라줄게요. 댓글에 이복수님께서 상어레온 접어주세요 그랬는데, 상어레온을 접었는데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연필 장식으로 상어레온을 접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상어레온 캐릭터를 말하는 건가요? 연필 장식 말고? 자, 댓글로 정확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복수님. 이렇게 조끼를 만들어줬어요. 자, 그리고 풀로 조끼를 먼저 붙여볼게요. 자, 반대로 붙이면 안 되고, 이렇게 딱 잡고.
샴푸를 쏙쏙쏙 발라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입니다.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요 뒤쪽에 지금 풀을 안 발랐죠? 뒤쪽에 풀을 탁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접어줘요. 이렇게 붙여줍니다. 반대쪽.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직접 게임 속에 캐릭터를 장난감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거의 완성이 됐는데, 이제 우리 아까 잘못 만들었던 팔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팔. 먼저, 이쪽. 이쪽 팔. 작은 색색 보는 쪽에서 오른쪽. 손을 먼저, 하나, 둘, 셋, 네 개. 엄지. 다음, 이쪽. 크기는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다 그렸어요 벌써. 이제 얘를 잘라줘요. 자, 아까 자를 때 유의사항이 있었죠? 자를 때 요 손 모양만 잘라주면 안 되고 요 뒤쪽에 이렇게 팔을 같이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기니까 이렇게. 팔까지 같이 이렇게 가위로 오려주세요. 직접 그리진 않았지만, 자, 헷갈리는 친구들은 팔을 아예 그리면 돼요. 그려서 이렇게 오려주면 헷갈리지 않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엄지 이렇게 왔는 얘가 이제 왼쪽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를 한번 이렇게 접어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접혔죠? 그러면 손을 잡고 팔 안쪽에 여기다 풀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자,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줘요. 살짝 이렇게 뜨도록. 그리고 뒤쪽에 꾹 눌러서 같이 그냥 접어주면 돼요. 요 앞쪽 팔은 손은 안 붙여줘도 돼요. 이렇게. 귀엽네요. 자, 이쪽도 이렇게 한 번만 접어주고 안쪽에다가 풀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이렇게 짜잔. 자, 귀여운 퍼코 스파이크 완성. 얘들아 안녕. 나 만들어서 정말 고마워. 짠, 너무 귀엽죠? 얘는 일반 핑크 색깔, 단색, 분홍색, 단색 색종이로 접은 벚꽃 스파이크고, 얘는 양면 색종이에요. 연핑크예요. 연핑크. 짠, 이렇게 하얀색 세 가지로 한번 접어봤어요. 자, 어떤 친구가 가장 귀엽나요? 색깔이 이 연핑크가 가장 예쁜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의견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1번, 2번, 3번. 자, 모두 완성한 친구들은 좋아요, 클릭, 클릭,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네이버 TV에 구독, 알림 많이 신청 바랍니다. 오늘은 귀여운 벚꽃 스파이크를 같이 한번 접어봤는데요. 벌써 벚꽃 냄새가 나는 것 같네.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해서 딱 세워둘 수 있어요. 이렇게. 짜잔. 장식품으로. 짠. 너무 귀엽네요. 자, 우리 1번 오리지널 연두색 스파이크도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귀여운 벚꽃 스파이크도 한번 같이 접어보는 거 어떨까요? 자, 우리 친구들 완성한 친구들 모두 알죠? 댓글로 만날게요. 안녕.